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의 주가 추이부터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을까요? 세 가지의 주가 추이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세 가지 각기 다른 종목들인데요. 5월 10일자를 기준으로 팍 뛰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길래 5월 10일 날 이렇게 급반등을 나타낸 걸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공개를 해드리면 어떤 관련주냐? 바로 애플 폴더블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애플의 폴더블폰은 이 특허 이미지가 온라인에서 떠돌면서 한때 이 애플도 폴더블폰을 출시하는 것이냐 카더라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소식, 아무런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애플의 폴더블폰 이미지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사진들만 계속해서 돌고 있죠. 그런데 애플 폴더블폰 관련주 보셨다시피 5월 11일 기준으로 팍 뛰어오르는 일제히 뛰어오르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블폰에 미적지근하던 애플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같이 이 부분을 예상을 해보려면 일단 애플의 전략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전략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퍼스트 무버, 처음으로 나서는 그런 업체가 되기보다는 시장성이 검증된 곳에서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출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애플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느냐? 이 패블릿으로 출시된 아이폰 6 플러스, 듀얼 카메라를 채택한 아이폰 7 플러스, 18:9의 풀스크린 OLED를 채용한 아이폰 10 등 모두 안드로이드 진영 대비 기술 적용 시점이 2년 후였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보다는 좀 시장이 완성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애플의 전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애플에 대한 기존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린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애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폴더블폰이 모험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초박형 유리의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완성도를 중요시하는 애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패널을 펼쳤을 때 보이는 접힌 자국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꽤 많았었죠. 이 부분도 애플은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또 미성숙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애플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 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슈들이 서서히 해결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제 애플도 서서히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기사 제목들 보실까요? 보시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관련 패널 계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요 부품 업체에 폴더블 스마트폰용 샘플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이번엔 진짠가 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죠. 애플이 변심한 이유, 첫 번째 시장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이 폴더블폰 시장이 24.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드웨어 완성도도 높아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아너가 선보인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면 두께와 무게 모두 그냥 스마트폰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얇고 가볍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또한 이 접히는 자국을 최소화한 특허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출시 이미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를 출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장도 준비됐고 하드웨어 자신감도 좀 붙었겠다 마음을 연 건데요. 더 늦으면 시장에 뺏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이폰의 2024 회계년도 출하량 컨센서스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폴더블과 화웨이의 공격적인 진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실제로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을 포함한 파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포함한 기타국이 반등할 때 애플,
약한 회색으로 칠해진 애플의 비중은 감소하는 그런 반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애플은 걱정했을 겁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중국의 애플 폴더블 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애플 언제 폴더블 폰을 출시할까요? 주요 부품사들에 대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7년은 아이폰이 출시된 20주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폴더블 진출로 안 그래도 올해 이 폴더블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여기에 가세가 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삼성은 폴더블에다가 AI, 생성형 AI 기능까지 더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도 삼성인데 사실 주요 부품사들에 대한 주가 반응이 더 크게 이루어지겠죠. 폴더블 관련된 애플이 아니라 애플의 폴더블 관련된 주요 부품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와는 계약을 맺은 것 같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고요. 또 폴더블 패널의 수요 증가는 OLED 부품 수요 증가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폴더블 폰이 상용화가 된다면 OLED 패널의 접힘 또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커버 윈도우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커버 윈도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UTG가 더 고급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인폴딩 방식에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CPI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도 중요하겠고요. 또 작게 만들기 위해서 메인 기판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주도 필요하겠죠. 기타 다른 중요한 부품사들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플의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 부품사들이 주가에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2027년이 출시 예상 시점이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애플 폴더블 폰 시장 또 관련한 부품사들 정리를 해봤습니다.